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롭게 결합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적입니다. 예, 홍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역사의 전쟁터, 뭐 전쟁터를 다루기도 하고요.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고요. 역사 속에 있었던 전사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번 코너입니다. 이번 시간 정 작가님 준비하신 오늘의 이야기는 뭔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예전에 제가 칠천냥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뤄봤죠. 근데 이제 칠천냥을 다루면서 그 사람을 안 다뤄봤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칠천냥의 이제 엮인 원균과 이순신이라는 인물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서울에 제가 최근에 가봤는데 그 피막길을 이렇게 답사하면서 그 종로 사거리에 가니까 거기 그 비가 하나 서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로. 가 이제 시작되는 길이 여기다라는 식의 이제 그 비석이 달려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칠천냥 패전 이후에 이제 원균이 사라지고 도원수 권율이 찾아와서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이 다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답사 코스가 나와 있고요. 그 난중일기 나와 있거든요. 이 코스대로 이제 도보나 혹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답사 코스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 일본 작가 중에 이 코스를 가는 동안 일본군 닌자와 이순신 장군을 지켜주기 위한 일본 닌자와의 대결을 그린 이제 소설도 이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소설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좀 옛날 건데 과격파가 이순신을 죽이려고 이제 닌자를 파견했는데 그 일본의 착한, 네, 착한 영주들이 이순신이 죽으면 전쟁이 더 길어진다. 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소설이니까. 네, 뭐. 네, 소설이니까. 네. 그래서 이순신을 지키는 닌자를 파견해서 닌자들끼리 싸워요. 네, 이런 소설도 있어요. 네. 그 궁금한 게 백의종군로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뭐 난중일기를 비롯한 그 우리 그 당시 그 임진왜란을 네네. 다룬 그 역사서를 증비로 그런 걸 어떤 기반으로 네, 해서 맞습니다. 거의 그 따라간 건가요? 네, 난중일기 보면은 이제 출발해서 어디에 가서 누구랑 이제 만나고 어디 갔더니 관아가 텅 비어 있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순신 장군께서 워낙 워크홀릭에다가 이 기록 중독자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맞다. 그래서 심지어 빌미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여진과 잤다 뭐 이렇게 이런 식의 비슷한 기록이 있어서 여종이랑 잤네 마네 이런 얘기까지 논란까지 나온 적이 있을 정도. 근데 뒤집어서 말하네. 얘기하면 그 정도로 기록을 남기는데 열중했던 분이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서 이제 회령포로 처음에 갔나 그래서 거기 있던 몇 안 되는 조선 수군의 편옥선을 인수를 합니다. 이때 난중일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순신 장군은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인물이에요. 왜냐면 일기라는 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이게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정조 때 정도에 나중에 이제 현창 사업을 하면서 이제 국가에서 간행을 한 거지 이거를 처음부터 이순신 장군 야 이거 판권은 내 거지 라고 이렇게 해서 출간할 목적으로 했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리고 보면은 뭐 수결이라고 해서 이렇게 낙서한 이제 낙서 사인한 장면도 있고 오타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여기조차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뭐 총에 맞아서 아프다. 네, 뽕잎적신물로 상처를 다. 요거예요. 아파 죽겠어. 아유 진짜 막 아우 나쁜 놈들 같아요. 뭐 이런 걸 보통 적잖아요. 일기에는 없어요. 그냥 총알에 맞은 상처를 치료했다. 그리고 도망친 수군 셋을 잡아서 목을 쳤다. 예, 그 식량을 빼돌린 아전을 곤장을 쳤는데 죽었더라. 예,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굉장히 건조하게. 이제 들어가는데 칠천냥 해전 얘기를 듣고 가는 동안은 내내 비통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백의종군을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임진왜란이 후기 이제 이제 첫해 둘째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고 사실 그 중간 기간 동안은 양쪽이 협상을 해요 서로 이제 명나라와 이제 일본이. 예, 그러면서 고니시. 네, 그러면서 이제 일본군은 이제 보급이 용이한 해안선까지 후퇴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협상이 끝나서 그냥 일본이 퇴각할 줄 알았어요. 일본군도 마찬가지였고 가보니까 뭐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거기 농민들이 죽창 들고 덤벼들고 이러니까 얘들 같은 지옥 같은 나라였죠. 춥기도 엄청 추웠고 해서 첫 해 고니시 부대 중에 1군 2군 중에 사상률이 40% 50% 넘어요. 아이고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조선은 중앙집권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병력 충원이 그나마 쉬워요. 그냥 징집을 해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일본은 지방의 영주들이었기 때문에 이 병력 손해는 고스란히 영주 손해예요. 중앙에서 뭐 히데요시가 야 니네 5천명 죽었다며 야 5천명 보내줄게 없어요. 그냥 없죠. 자기네 영토 안에서 그냥 징집해서 전비도 자기네 영토 안에서 해서
가야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히데요시가 죽은 이후에 히데요시파 무장들이 힘을 못 썼던 게 주요 무장들이 대부분 다 인지네란 때 7년 동안 가서 다 소모를 꼬라박아서 없어진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이제 침공한 영주들 장군들 입장에서도 그냥 여기는 점령을 못하니까 그냥 빨리 돌아가는 게 낫죠. 예, 그리고 조선에서도 그냥 물리치림은 없으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고 했는데 딱 한 명 토요토미 히데요시만은 포기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이제 교착 상태가 됐는데 선조 입장에서는 빨리 얘들을 몰아내야죠. 근데 이제 방법이 뭐냐면 그 일본군에게 유일하게 앞서 있던 거는 이제 수군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이제 한산도에 주둔하고 이순신 장군에 계속 부산에 가서 왜군을 격파하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부산포로. 네. 근데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는 몇 번 작전을 해봤더니 없어요 효과가.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저도 답사를 가면서 느꼈는데 엔진이 이렇게 버튼 누르고 기름 붓고 하는 거랑 사람이 손으로 젓는 거랑 전혀 차이가 엄청나게 그렇죠.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한산도에서 부산포로 가려면 그 견내량을 빠져나와서 일단 7천량에서 한번 쉬고 그 다음에 가덕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덕도 앞바다까지 가 싸우는데 사실 풍랑도 익숙하지 않고 그 다음에 판옥선도 그렇고 당시의 배들은 이 바다 바깥 외해를 항해하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도 몇 번 작전을 했는데 뭐 지지는 않았지만 뭐 크게 이기거나 그런 적도 없고 정운 같은 장수가 전사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작전을 꺼렸어요. 손해만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지키고 계속 대치를 하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했죠. 요약을 하면 뭐 선조가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선조의 네. 명령 때문에 네. 뭐 히틀러 그걸 명령을 어겨서 결국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 여기다 펌프질한 게 누구냐 원균이었어요. 원균이 그때 이순신과의 갈등 이게 뭐냐면 그 원래 조선 수군은 육군도 마찬가지면 다 분산 배치돼 있었어요. 뭐 전라 경상 수군, 전라 수군, 충청 수군이었는데 전쟁을 해보니까 수군은 집중 운용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산도에다가 삼도 수군을 다 모아놓고 삼도 수군 통제사를 만들었는데 수군 장수 중에는 당연히 이순신이죠. 누가 봐도. 근데 원균이 아니 날 빼놓고 얘를 시켜? 라는 식의 반감이 생겼죠. 그래서 이게 입대를 먼저 했잖아요. 네, 뭐 그러긴 한데 사실 그 작가들 사이에서 그런 게 있어요. 잘 쓰면 선배, 뭐 잘 싸우고 하면 솔직히 당시 장수나 수군 병사들한테 원균 밑에 싸울래, 이순신 밑에 싸울래. 그렇죠. 그러면 누가 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갈등 자체는 되게 실록에도 나올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지어 되게 포악했다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안 좋아요. 그 충청 병사로 보냈어요. 여기서도 파직 시켜야 된다는 장계가 올라올 정도 일을 못했는데. 그 계속 이렇게 전개 이제 상소 몰려요. 나한테 삼도수군 통제사를 시켜주면 단번에 부산에 가서 왜군들을 쓸어버리겠나이다. 조정에다가. 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기도 보면 실록 그 문구도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솔깃하죠. 자기 어쨌든 자기 패착으로 전쟁이 나서 막 중국까지 도망가려고 했다가 왔으니까 왕의 권위가 뭐가 됐겠어요. 근데 이 전쟁을 내 손으로 끝낼 수 있다? 아, 그럼 저 같아도 해보죠. 그래서 이순신을 교체해버린 거죠. 사람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원균을 시켰는데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장계를 올립니다. 제가 생각해 봤더니요, 아, 수군만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육군을 동원해서 부산 인근의 지역을 점령해 주면 수군이 나갈게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 이 장계문을 제가 이 자료에도 봤는데 정말 짜증나는 게 뭐냐면 자기 육군에도 있어 봤잖아요. 저 우리 육군을 다 모으면 30만쯤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말이 돼요 이게? 30만은 커녕 3만도 동원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육군 보고 먼저 싸워서 부산 인근의 지역을 점령하면 자기가 나가서 부산을 공격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면은 이순신 장군 얘기랑 하등 다를 게 없어요. 더 악화된 거죠. 더 악화된 데다가 이게 문제가 또 뭐였냐면 이게 육군 지휘관이 도원수 권율이거든요. 권율 이 얘기를 뭐 육군이 먼저 나가야 됩니다는 권율 장군이 아니면 빡친 얘기잖아요. 대신 나가서 총알받이 되란 얘기인데 이거를 권율 장군의 얘기 안 하고 그냥 장계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원수 권율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누가 먼저 나가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휘하의 장수가 명령 자기를 건너뛰고 임금한테 바로 장계를 올려버린 거니까 곤장 맞은 걸로 다행이에요. 그때 권율은 육군 참모총장 정도 도원수니까. 됐고 도원수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죠. 삼도수군 통제사인데 직계상으로는 당연히 권율이 상관이었죠. 상관이고 네. 약간 해군으로 따지면은 별 3개 정도 단. 아, 그럼요. 네, 이런 문제였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큰, 아, 나한테 시켜주면 내가 다 끝낼게 라고 했는데 악상 가보니까 전임자보다 일을 더 못해.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명령을 받아서 스님 저야 스님 저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네. 선조가 참 못돼 먹고
아까 이제 떨어진 사람 같았어. 아니요, 굉장히 영악한 인물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멍청했으면은 사실 거기서 중국으로 갔든지. 그렇게 그 얘기가 네. 또 이상하게 돌아가. 그러니까 영악한 게 자기 권력과 정치에 그렇죠. 영악한데 군사적인 면에서 무능한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선조가 빡친 거죠. 그래서 선전관을 보내요. 선조가 보내서 칠천량 해전 때 출동할 때 원래 칠천량의 전투를 벌였던 게 아니라 부산포 공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상선에 원균 옆에 선전관이 같이 탑승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조의 압박이 그만큼 심했고 그때 출동 안 했으면 사실 원균도 예 이제 모가지였고 사실 그 시간에 이순신 장군은 갇혀서 고문받고 있었어요. 만약에 원균이 조금만 잘 싸웠으면 이순신 장군 여기서 처형당했죠. 예, 그런데 여기 생각해보니까 얘가 잘 못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살려둔 거예요. 혹시 모르니 카드로. 예, 그리고 7월 15일날 출동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정확히 척수는 대략 160에서 130척 정도로 보고 있어요. 진짜 원래 임진왜란 초기 때랑 완전 규모가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모은 거니까.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출동시키는 것부터 무리수였어요. 보통 한 3교대 정도로 내보내서 이제 작전을 펼쳐야 되는데 그냥 이 원균 장군도 막 임금한테 계속 압박받지 권율한테 가서 곤장맞지 이러니까 약간 맛이 간 것 같아요.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빡쳐서 나간 거죠. 예, 정,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부산포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 이게 전투라는 게 영화 보면 그냥 딱 약종 행군에 딱 맞추고 다음 시간에 바로 싸움이 붙는데 전근대 지금도 마찬가지 예전 전투를 벌리려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특히 수군 같은 경우는 포진을 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진을 형성을 계속 못한 거예요. 파도랑 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무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 무전기나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깃발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이때 되면 또 원균이 그 이순신 장군의 부하들이었잖아요. 예, 부하들과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예, 이순신 내가 밑에 장수인데 이순신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원균으로 바뀌면 그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까지 해서 계속 그 전투가 안 된 거죠. 그리고 가덕도 이제 퇴각을 해야 되는데 퇴각하는데 가덕도에서 1차로 기습을 당하고 400명이는 가덕도에는 왜? 근데 이제 배들이 사람이 노를 저어야 되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쉬어야 돼요. 3시간 뭐 갤리선 노예도 아니고 하루 종일 못 저요. 그러니까 물도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덕도에서는 물을 길러 내려보내는데 400명이 내려갔다가 공격을 당해서 몰살당해요. 그러니까는 몰살이라기보다는 그냥 공격당한 거 보고 도망 1년 전에 얼마 전에 이순신 장군 똑같이 가덕도에 들렸다가 가덕도에 주둔한 왜군이 조선군 몇 명을 포로 잡으니까 전 수군을 이끌고 가서 가덕도 포위해요. 그리고 계속 포를 쏴대서 결국은 죄송합니다 스미마세 이러고 잡은 조선군 포를 돌려줘요. 예, 그런데 여기선 400명을 그냥 버리고 갔다가 칠천량에 주둔하는데 칠천량이 어디냐면 그 거제도와 칠천도 사이에 있는 좁은 해협이에요. 여기는 원래 그 조선수군이 피항처로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심하게 쳐서 여기서 한산도까지는 견내량만 지나면 바로라서 한 3시간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못 갔다는 얘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아마 해가 졌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밤에는 항해를 못하니까 당시에는. 그러고 있고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 막 기다리고 있다가 일본수군 수백 척이 와서 기습한 걸로 돼 있는데 일본도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고 그냥 우연찮게 교전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싸움이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커진 정도. 왜냐하면 제가 칠천량 해전 때 설명했지만 양쪽 해협 있고 맞고 싸우면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나가요. 근데 여기서 원균의 실책이 뭐였냐면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해도 지휘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 용서 못한다. 경계에 실패한 거죠. 여기를 칠천량을 피양처로 삼은 건 양쪽만 막으면 돼요. 양쪽 해협에 배 몇 척만 내보내면 되는데 진 안에 들어와서 휘젓고 다닌 거 일단 몰랐고요. 이때 뭐 술에 취해서 있었다는 얘기인데 뭐 술에 취해도 제대로 일만 하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 한산도로 퇴각했어야죠. 한산도로 퇴각했어야 되고 배설처럼 한산도로 퇴각했어야 되는데 그냥 가장 가까운 춘원포라고 해서 고성 쪽에 있는 바다로 갔대. 이건 뭐냐면 뭐 전략적인 퇴각이 아니라 그냥 살려줘! 바다에서 가까운 육지에 배를 대고 튄 거예요. 네, 여기서 얼마나 저는 이제 이순신 장군으로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존경하는데 이순신 장군님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과정에서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들으시면은 너무 많이 비교가 되실 거예요. 아니 그 지휘관이 바뀌었다고 이 정도로 깨질 줄은 사실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님과 계속 싸워 함께했던 그 네.
격군들과 네, 그다음에 네. 전투 병력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분명히 그 전투력이 남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번에 몰살당할 정도로 이렇게 휩쓸려 버렸다는 그러니까 것 자체가 전쟁에서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막중한 책임, 그다음에 지휘관이 원균 같은 인물이었을 때 벌어지는 비극에 대해서 됐고, 여기 보면은 최호랑 이혁기는 전사예요. 예, 두 사람은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싸우다가 전사한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김한 같은 인물도 싸우다가 이제 배가 이제 거의 함락될 지경이니까 뛰어내려서 싸웠지만, 원균은 그냥 패대고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처음에는 이 칠천량의 때 조선수군이 완전 전멸당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명량해전이 지나고 나서 조선수군이 아주 급속도로 복원이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배를 육지에 대고 그냥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량해전을 지켜보고 있다가 조선수군이 이겼네? 그리고 한두 명씩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수군이 복원이 되는데, 이때 노량해전 때까지 그 전성기 조선수군이 한 절반 정도도 복원을 못해요. 100척도 안 됐거든요. 이때 판옥선이 이제 그 노량해전 때 진입한 거고, 그리고 이쪽이 한산도였다면 노량은 더 남쪽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한산도 위치까지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타 싸움에 밀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보여준 거고, 칠천량해전의 가장 큰 그 영향력이 뭐냐면 일본 애들한테 해볼만 하네. 다시 희망 심어준 거. 스미마셍 해볼만 하네. 라고 한 거죠. 얘도 해볼만, 왜냐면은 예전에는 뭐 통나무를 쏘고 막 그다음에 막 뭘로 해도 안 되고 뭐 이상한 그 거북이 귀신 머리 달린 배 내보내서 막, 정말 이거는 교전비를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뭐라고 하지, 이건 어떻게 비벼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가 툭 쳤는데 으악 하고 넘어져 버린 거죠. 자기 혼자 막 스텝 꼬이고 막 으악 저기 나타났다 해도 슬랩스틱 코미디 하는 것처럼 벽에 부닥쳤다가 머리에 눈문에 부닥쳤다가 자기가 다리 꼬여서 그냥 자빠진 꼴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전쟁에 비유하면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네, 그러면서 했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뭐 운명이 그러니까 싸우다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 칠천량해전은 그냥 그런 식으로 뭐 그래 뭐 질 수도 있지, 최선을 다했어, 젖잤어야 라고 할 수 있는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예, 약간 느낌이 될 대로 되라 이런 느낌이라. 약간 될 대로 되라도 그때 사실 될 대로 무책임 맞다고 네. 볼 수 있죠. 무책임이 맞아요. 딱 무책임이에요 진짜.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될 대로 되라 했는데 성공할 때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한테 대쉬할 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대쉬했는데 성공했어. 이럴 땐 모르지만 사실 뭐든 결과만 좋으면 돼요. 근데 과정도 최악이었고 결과는 더 최악이었던 거죠. 그렇게 돼서 하고, 더는 더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화나 드라마에서 항상 그게 나오는데 왜 싸우다 죽는 걸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원균이. 그렇죠. 그냥 도망친 건데. 아니 원균 이게 중요한 게, 조선왕조 실록 같은 기록 애들조차 원균은 용감하게 싸워서 죽은 게 아니라 도망치다 죽은 걸로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같이 갔던 선전관이 조정에 올라와서 보고를 해요. 며칠 있다가 그때 자기가 얘기는 이제 추농포에 배를 대고 무트로 내려와서 막 흩어졌는데, 이제 자기는 이쪽에 숨어 있고 원균이 옷을 다 벗고, 더우니까 7월 달이면 진짜 한여름이었잖아, 옷을 벗고 산으로 도망갔는데 왜군 몇 명이 쫓아갔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원균의 후손들이 네. 요즘 와서 이제 최근에 막 굉장히 그 다른 쪽의 얘기를 맞아요. 많이 말도 안 되는 2년 전에 네. 역사 저널이라는 데서도 유명하게 나왔죠. 그게 이제 요즘 유튜브나 뭐 이런 데를 타고서 네. 굉장히 좀 흔들리고 역사를 있는데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역사 왜곡이 아니라 역사 날조예요, 완전히. 이게 뭐냐면 원주원 씨 집안인데, 원주원 씨 집안 자체는 굉장히 고려 조선 시대 굉장히 명문 집안이에요. 그다음에 뭐 유명한 인물 많죠. 그리고 원균의 동생이나 형도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했고, 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대표적인 인물이 원두표라고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선 시대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대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지금도 하고, 뭐 평택 지역의 그 원모 유지죠? 의원이 네. 이제 맷선을 하는 동안 이제 이 고장이 갑자기 원균의 고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묘도 만들고, 네 이제 기념관도 짓는다 그러고 이 난리를. 역사 왜곡이 심한. 네, 그러니까 날조예요, 날조. 이게 제가 그렇게 봤어요. 제가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 문제는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원균이란 사람의 인간성이 어떤지도 이미 나와 있어요. 친척조차 얘가 대장하면 안 되겠다라는 네, 얘기가 이미 나와 있고요. 당대에도.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과 자꾸 비교하면서 엮이려고 하는 게, 사실 이순신 장군이랑 비교할 사람은 이혁기지 예, 원균이 아니에요. 난중일기에도 보니까 성격이 괴팍하고 여자와 술을 좋아한다. 아니 그것도 되게 좋게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사천해전에서 어깨를 다쳤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방패 사이로 이게 고개를 내밀고 불타는 배 숫자를 세다가 총에 맞은 거거든요. 왜 숫자를 셌냐면 장계에 보면 제가 오늘 30척을 부셨는데 누가 몇 척, 누가 몇 척, 누가 몇 척, 누가 몇 척 이렇게 써놨어요 다.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30척 부셨습니다 이렇게 써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는데 뭐 누구만호 누구만호가 몇 척.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깐깐하고 그렇게 막 그렇게 악독하게 굴었는데도 부하 장수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던 이유는 뭐냐면 싸우면 이기고 살아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죠 일단. 그 다음에 자기 전공에 대해서 조정에 보고해 줘서 계속 포상이 올라갔어요. 군인들은 사실 그런 거잖아요. 목숨 걸고 싸우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으면 돼요. 그런데 원균 밑에서는 이길기는커녕 죽을 확률도 높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밑에 이순신 장군 밑에서는 싸우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포상도 받고 이러니까 진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을 비교한다는 건 전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거 명백히 역사 왜곡이에요. 네. 아니 책을 이게... 보니까 원균은 또 아빠 찬스로 묶어야 됐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네. 과정들은 뭐 상관없을 없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되죠. 왜냐하면 뭐 그렇다고 장군이 인간성이 좋은 걸로 평가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기 이런 문제는 단호하게 얘기 드릴게요. 원균은 그냥 나쁜 놈이고 7천량 해전의 패전에 대해서는 1순위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2순위가 뭐 선조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빼도박도 못하는 이제 1순위의 패배 책임자라는 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지휘관이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의 군대를 지휘해서 안 된다라는 점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3대 패전의 하나인 7천량 해전을 보면서 원균과 이순신 장군님도 비교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건 코로나19로 그 좀 어려운 어떻게 보면 난세 이런 시국에 역시 지휘자, 지도자가 중요하구나 하는 맞습니다.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철의 함께 경례 밀! 밀!